자, 회독과 관련해서 아마 초시생분들께서는 아, 이런 용어도 있구나 하고 이 거의 고시계에 발을 내딛으면서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뭐 반복 회독이네, 일회독이네, 뭐 초시생이네, 다 고시계에서만 쓰는 용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시험이 임박한 당장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두달 후에 치러질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이 될것 같고요. 미니멈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기본서를 여러분 한 시즌 커리 동안 5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5번이 진짜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게요, 여러분. 지금 제 커리를 진행하고 있는 2023년 2월 중순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제도 강의 중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강생분들께 여러분, 이제는 2주 1회독 하실 때입니다. 진도와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은 자습하시면서 2주 14일 동안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벌써 2주 1회독 나오죠? 2주 1회독 다음은 10일 1회독 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 1회독. 그 다음 4, 5일 1회독. 그 다음 3일 마지막은 하루. 진짜 마지막은 시험 하루 전날 3시간. 지금 제가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회독만 해도 한 대여섯 번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되냐?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수험생 때 그렇게 공부했었으니까요. 다만, 하루에 1회독 하려면 책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됩니다. 왜 되냐면은, 1년에 가까운 시즌 동안 내가 나만의 단권화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 결국 내 손때 묻은 교재에서 내가 틀리고 잘 못하고 약점인 부분만 진짜 한번 팍 치고 나가면은, 마지막에는 두세 시간 동안 일회독이 돼요. 정확하게 제가 변호사 시험, 공법 시험 치르기 하루 전날 행정법 한 2시간 반 정도 만에 다 봤거든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1년 동안 봐온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시간 기본서를 반복하시고 기출을 계속 병행하시면서 기출문제도 최소한 3회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현출되고 출제되는지를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정말 미니멈으로 기본서 5번, 기출 3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커리를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은 10회독 이상 가능하시고, 진짜 내가 1년 동안 10번 봤다? 무조건 붙습니다. 절대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고, 반대로 행정법 때문에 붙게 될 것이니까요. 좀 부담되는 말일 수도 있죠. 10번이나 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니까 여러분 진짜 믿고, 기본서 회독을 꼭 열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